자, 우선 세팅은 똑같아요. 경전은 비전, 포상백이 광학 주면 되고, 포탄은 이런 식으로 성장은 거의 안 쓰는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주로 철갑탄이랑 고폭탄 위주로 챙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량은 엔진 출력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최고 속력은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엔진 출력을 올려서 선회 속도까지 올리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 명중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이제 명중 계량보다는 장전 계량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진 계량을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이제 위장 계량 해주고 이제 협각 계량 해주고 이러면은 최고 시속 74 나오고 엔진 추중비 45 정도 나오죠. 엄청 빠른 거거든요. 대신에 시야는 536m. 이제 위장이 좀 아쉬운데 얘가 44 나오죠. 이게 어쨌든 10티어 경전 치고 좀 낮은 거예요. 44 정도면. 40 후반 정도는 나와야 이제 좀 좋은데. 그래서 상대 경전이 뭐 만티코어나 1305나 아니면은 뭐 데벤라이트 같은 경우는 얘보다 무조건 위장이 좋기 때문에 좀 초반에 경전 싸움을 조심해야 되죠. 무조건 먼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스킬은 뭐 화면에 보이는 순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수도 마찬가지로 목표 추적이랑 정신 집중은 필수고, 마지막으로 뭐 주포선상 완화 가면 되겠죠. 보통은 기동의 힘 좋은 편이니까요. 조준도 빠르고. 죽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죽시도 갈 수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장전수는 직관이랑 완벽장전은 필수고, 포탄 개조랑 적재앙 강화 요둘 중에 하나 취향껏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종수는 엔진공화, 험지 주파, 그다음에 선해 향상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칫이 손이 작은데 바이퍼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니 손이 큰 거야. 손이 작은 게 아닌 거야. 개소리 하지 마. 손이 큰 거. 나보다 내가 딱 F9까지 가요. F1에서 9야. 너 F10 사이라고. 나보다 훨씬 크네. 나 F9라니까 딱. 그럼 경전 날아갔어. 진짜 억지로 늘리면 F10이랑 9 사이긴 한데. 진짜 쫙 펴면. 아니면 뚱치시가 너 마우스 잡는 법이 다른 걸 수도 있어. 길이가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그립 방법일 수 있어. 그러니까 팜 그립이 길이를 그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덮으니까 마우스를. 근데 클로는 마우스를 덮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포위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마우스를 이거를 띄워야 돼. 내 손바닥하고. 그래서 오히려 길이가 짧아야 된다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여.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아니, 잡는 방법은 네가 편한 대로 해야지 뭐. 그러니까 나는 마우스랑 손바닥이랑 닿지 않아요. 잡는 방법이 떠 있어 살짝. 이렇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우스를 손목을 거의 고정시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러는 거야.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손가락으로. 지시로 쓰면 안 돼.
근데 손이 크면은 마우스 별로 고민 안 될걸요? 손큰 사람들은 마우스 고를 때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손 작은 사람보단 나. 손 작은 사람이 마우스 고를 때 불리해요. 몇개 없어, 맞는 게. 아까 뜸치처럼 뭐팜 그립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손바닥으로 다 덮는 그립이면 그나마 괜찮아. 어차피 손이 작아도 다 덮으면 딱 마우스 길이만큼만 되면 되잖아, 손 길이가. 근데 나처럼 약간 클로 그립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잡아. 손바닥이 안 닿고 마우스에. 그러면은 길이가 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마우스가 훨씬 작아야 돼. 근데 보통 문제가 뭔지 알아? 이렇게 작게 나오는 마우스가 퀄리티가 좋은 마우스가 별로 없어요. 저번에 무슨 내가 중국산 마우스 하나 샀었는데 무선 마우스로 조금 해가지고 딱 사이즈는 좋았거든? 근데 내구도가 C8 뭐좀 쓰다가 고장 나더라고. 야이백 왜 일로 왔어요? 야이백 이거 박을 기센데 이거 속칠한테? 아무튼 그때 썼던 중국 그싼 마우스가 길이가 110인가 그랬어요. 110. 진짜 딱 좋았거든. 진짜 개딱 좋았는데 야, 이백 불났어. 야, 이백 엔진 맞고 불났는데? 아니, 그 중국산 마우스. 솔직히 그뭐 클릭이 안 되고 그게 고장난 게 아니라 무선 마우스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 센서 인식이 안 돼. 뭐 뺐다 꼽으면 되긴 하는데 글쎄 게임 중에 갑자기 안 되면은 뭐 실탄 어? 아니 무슨 약실 불량이냐고 이거?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걸요? 예전에 그 마우스 쓸때 갑자기 게임하다가 제가 아 씨발 마우스 안돼 하면서 그선 재연결시키고 이거 좋겠다 게임 잠깐 도망가야 되는데 나 기능 고장이야 기능 고장 전투 중 기능 고장 좀 아니 시청자들 시간 있는 사람들 좀 찾아봐 마우스 길이 120 미만으로 좀 퀄리티 괜찮은 거 센서나 그 클릭 센서 같은 거 110대면 딱 좋은 거 같긴 해. 115, 115 근처. 아 씨발 잠깐만. 302?
MS 마우스. 좀 가격은 신경 별로 안 쓰니까 장비에는 퀄리티 좋은 걸로. 119 좀 애매한데. 119도 커. 나 지금 딱 120짜리 쓰는데 지금 크다고 느낀다니까. 지30이 115라고요? 오, 괜찮은데? 더 작으면 좋겠다. 주포는 크지만 마우스는 작은 거 써야 하는 남자. 열당 110에 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110. 전에 그 마우스 이름이 뭐였지? 어, 이거 핑 왜 이래? 인전이 왜 이래? 이거 그 중국산 부품 가져오는 회사 그 이름 뭐죠? 그거? 그 유명한 회사 있죠? 케이스도 만들고 막 그 회사 있잖아. 어? 뭐야? 찌찌 생김. 근데 왜 잡담하면서 하니까 라메 경전 게임이 잘 풀리는 거죠? 4200D를 박았는데 좀 느긋하게 해야 좋은 경전인가? 어쨌든 예, 재미 좀 봤습니다 이번에. 이걸 에이스를 안 주네. 근데 경전 픽이 박았는데 걸린다고? 아이고 씨. 아, 이거 살짝 걸렸. 이거 숲을 밖으로 튀어나와서 걸렸나 본데 살짝. 이거 뭐야 이거 또. 여기 있을텐데 만티 분명 이거 겨 들어왔을 거거든요. 여기 그냥 불러 쏴보지 얘들이. 이런 거 그냥 불러 쏴 얘들아. 쏠 때까지 핑 찍는다.
오,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우리가 경전픽이 밀리잖아요. 1300호에 상대 만티코어인데 우리 무슨 독일 경전에 중국 경전인데 그죠? 그거 치고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시야 싸움에서 안 밀리고 있죠 지금. 아, 내가 아까 여기 들어갈 때안 걸렸으면은 개이득인데. 여기 들어가다가 딱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어요, 만티가 요 자리. 여기 자주포가 쏴주면 되는데. SPG, shoot, here. 자주가 좀 쏴주면 되거든요. 어? 1305 꺼진다. 1305 빤스런. 여기만 어떻게 해보지, 이제. 통구에 한방 쏘면 되는데, 범위 넓어가지고. 한대 쐈네. 나도 한번 쏴볼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있네, 씨. 별로 안 맞고 어떻게 살아있던 거지, 이거? 어, 죽었다. 됐다. 그니까 뭘 맞긴 맞았는데, 만티 저기. 60 엉덩이 따면 되죠, 이제. 야, 라메 경전, 이거, 씨. 고폭탄 탄속 내려가지고. 엄한데 맞는 거 보소. 이건 중형 따라오고 있죠? 달려봅시다. 버러지들 스팟. 아우, 씨발. 이거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쭉. 뭐야, 이거, 잠깐만. 전부 다 보인다고.
독경전 장점이요?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요. 1급 정찰 임무. 6200 스팟이었네요. 재미 좀 봤죠. 아까 이 중국 경전 얘도 7000 스팟이야. 근데 왜 차단이 돼 있냐, 얘네. 차단 풀어주겠습니다. 쓸만하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좀 주포 화력이 애매한 편이 있고, 위장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근데 시야는 또 좋아지고, 또 이런 상황에선 좋아요. 딴 거보다 놓쳤다. 스티리. 뭐야? 라이백 해시 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이. 센다 레오파드. 바이백 가버렸쥬? 하여튼
아이고, 라이온 탄핑 나가지고 죽었네. 저거 뭐고? 나이스 마셨다. 아이고, 준성,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유탱비크 성님 큰우와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라메 경전 첫 판인데 재미 좀 봤네요. 오늘은 행복하길. 우선 지금은 행복하네요. 어, 에이스. 라메 경전 첫 에이스인데? 혼장은 뭐 없네. 5200딜에 5킬, 동피에 2100. 합쳐서 7300딜을 박았네요. 순경은 1330. 그냥 깡딜을 박았는데, 그냥. 재미 좀 봤죠. 해시가 조금 중간에 모자랐는데, 좀 더 넣어줘야 되나, 이렇게? 오히려 성작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